봐봐, 문제 풀면은 선생님 에어컨 틀러 가줄게. 어떻게 오늘 진행할 거냐면은, 내가 프린트를 안 가져왔구나. 그냥 한 문제씩 진행을 할 거거든, 오늘 그냥. 그러니까 한 문제 시간 잡고 풀고 설명하고 한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섯 문제여가지고 세 문제 풀고 한번 쉬고, 그 이제 세 문제 풀고. 그러면은 아마 두 시간이 조금 안 걸릴 것 같고, 다음,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바로 내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자세하게 안 하고 정답 위주로 찾은 다음에 좀 중요한 문장 몇 문장 살펴보고 중요한 동반이어 몇개좀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오늘 진행을 할게, 얘들아. 알겠지? 일단 1번은 한 3, 40초 만에 풀어봐. 정답은 한번 내봐, 1번은. 1분 안쪽으로 정답 내봐. 에어컨 틀어줄게. 지금 몰려있으면 덥구나, 애들이 많아지면. 정답만 내면 돼, 얘들아. 정답만. 자, 이제 10초 안쪽으로 한번 정답은 내봐. 1번 문제는 좀 쉬워, 얘들아. 많이 쉽긴 하지. 자, 정답 체크 한번 해보자, 얘들아. 틀려도 괜찮으니까 정답 체크하면 될것 같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 일단, 얘들아. 정답은 안 말하고. 자, 첫 번째 줄 있잖아. 두 번째 줄 가운데 many까지가 이제 한 문장인데, 구조 분석은 한번 해볼래, 그래도? 구조 분석. 괄호 묶고, 누구 꾸며주고, 어디서 끊어 읽고, 막 이런 거, 나름, 자기 나름의 구조 분석 있잖아. 그건 한번 해봐. 그리고 할 만한 가치는 있는 문장이야, 얘들아. 어렵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서술형 쓸 때나, 뭐, 객관식 선택형 보기에 있는 문장을 볼 때나, 충분히 도움될 수 있는 정도는 돼. 그리고 문장이 좀 길지, 그래도 두 번째 줄 매니까지 가면은 실제 시험지로 들어가면은 세줄막네줄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요거는 시간은 많이 안 줘야 되나? 그냥 구조 분석이기 때문에. 자, 이제 한번 먼저 볼게. 자, 첫 번째 줄맨 앞에 because, of가 있잖아, 그치? 이게 두 번째 줄맨 앞에 컴마에서 한번 끊어주면 돼. 가장 큰 틀은 여기까지가 because, of야, 뭐뭐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 줄은 똑같은 특징으로 두 개가 묶인다고 하면은 무슨 말하는지 받아들일 수 있겠지? 자, indicating부터 어디까지 묶어? 질병이란 단어까지 묶으면 되겠네. disease까지. 앞에 있는 리스트를 찍고 묶어주는 현재 분사, ing. 그리고 질병 뒤에 바로 ranging부터 attacks까지 묶으면은 질병 꾸며주는 또두 번째 현재 분사. 그리고 두 번째 줄은 구조 분석할 건 없어, 일단, 그치,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괄호 봐봐. that 뒤에는 drinking이 동명사 주어다. 그래서 contribute 뒤에 s가 붙어야 되는 거야, 그치? 해석하려면은 구조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길게 늘리는 거야. 그 다음에 contribute to라는 단어는 어떻게 공부하는 거였지, 얘들아? 그러니까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이야? a가 오고 contribute to가 오고 b가 오면은 맨 처음에 contribute를 공부할 때는 어디 어디 기여하다라고 공부해, 그치, 얘들아? 근데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어느 쪽의 뜻이 더 많이 나오지? 어디 어디에? 원인이 되다. 맞아. 그러면 누가 원인이야? 있는 그대로 A가 B의 원인이 되다야. 인과관계를 바로 받아들여야지, 그치? lead to, result in 다그 시리즈지, 그치? 인과관계. 그럼 인과관계 바로 파악해봐. 커피 마시면 질병 걸리네? 이걸 말하는 거야, 그치, 얘들아? 자, 두 번째 괄호는 수거라고 하기가, 이것도 수거이긴 하거든?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나와, 나중에. ing 빼고 e를 붙인 다음에 range from a to b야. range from a to b. 이라, range가 그 명사 뜻이 뭐 있지? 우리 동사보단 명사 많이 알 텐데, 범위란 뜻이 있지. 그걸 동사로 풀면 돼. a에서 b까지 이르다. 그러니까 범위가 이르다 할 때. 뭔 말하는지 알겠지, 그치? 자, 그럼 두 번째 괄호부터 해석해 볼게요. 레인징부터. 암에서부터, heart attack, 심장마비 정도 해석은 되지, 어느 정도, 그치? 심장마비까지 이르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게 커피 맛이 나는 거라는 거야. 그런 거를 indicating, 보여주는 연구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됐지? 어렵진 않지만 공부할 가치는 있어. 두 번째 줄, 커피는 오랫동안 guilty pleasure for many. many는 many people이겠지, 당연히. 많은 사람들한테 죄가 있는 기쁨이었다는 거야. 그럼 guilty pleasure란 단어를 보면 뭐가 떠오르면 좋아? 좀 막연한 질문이야. 약간 contradiction이지, 모순적인 거지, 그치, 얘들아? 죄가 있다는 거는 병에 걸릴 수 있어. pleasure, 기쁘다는 거는 커피 마시면서 즐길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거 한번 떠올리면 좀 나쁘진 않지, 그치, 얘들아? 자, 어쨌든 간 여기는 중요한 문장이 아닌 게 두 번째 줄 맨 끝에 however이 나오면서 upper버리네, 그치, 얘들아? 이제 정답이 바로 나오지. 해석은 바로 해볼게. 하지만 새로운 연구가 suggest, 그냥 보여주다라고 많이 해석을 하지. 원래는 암시하다지만. 자, 세 번째 줄 대리아를 보여줍니다. 자, 대절 간다. 세 번째 줄에 이시 누굽니까? 대명사는 찾아두는 연습은 드려야 돼, 완전히. drinking coffee를 받고 있는 거 맞아, 얘들아? 그러니까 동명사는 단수 취급하니까 대명사로도 동명사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수를 받아버리는 거지. 수일치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단수 취급이.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게 실제로 상당한 혜택을 제공할지도 모른다는 지금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너무 1번인 거야, 그치,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 30, 40초 내로 풀라고 했던 거고, 그럼 문제 푸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보면 뭐지, 얘들아? 역접 뒤에 중요합니다랑 세 번째 줄 가운데 예시 앞이 주제입니다. 요 정도 정리는 해도 괜찮겠지, 그치, 얘들아? 됐어. 자, 정답은 여기서 끝낼 거고, 그 다음 이제 봐봐. 이제 구문이랑 단어 같은 거 좀 볼 건데, 구문부터 볼게, 하나만. 아래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 봐봐. What coffee 나오는 거 봐봐.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됐어. 거기 한번 구조 분석하면서 한번 해석해 볼래? 끝까지? endurance까지가 문장이거든?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는데, 단어가 조금 뭐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뭔가 조금 특이한 문법이 있긴 있어. 어려운 구조 분석이라기 하기보다는. 그런 걸 좀 이제 눈에 좀 익히라는 거지. 어? 이거 이상한데? 이런 느낌? 근데 이상한 게 아니거든. 단어를 모를 만한 거는 하나 정도가 되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도. 근데 들어본 적은 있을 것 같고. 구조 분석이 어려우면 안 돼, 얘들아, 근데. 구조 분석은. 자, 이제 한번 볼게. 일단 주어를 보자. what부터 두까지가 주어야, 그치? what은 항상 명사 역할 맞지? 여기서 이제 좀 공부할 만한 문법 누구 있지? does가 강조의 do로 쓰인 거야, 지금, 얘들아. 무슨 말 하니까, does, do라는 게 이상하잖아. 근데 does는 강조의 do고, do가 진짜 그 본동사가 되는 거지. 자, 주어가 됐고, is가 동사야. what은 보통 단수 취급하니까. 보통, 복수 취급할 때도 있지만. 자, 뭐가 이상해? 비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어떻게 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정답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 이게 어떤 문법이냐면, 얘들아. 이제 봐봐. 필기할 거는 이제 가져가면 돼. all이나 sing이라는 단어가 뒤에서 수식을 받으면서 주어 역할을 해,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비동사는 대표적으로 그냥 is라고 쓸게, 얘들아. 이제 비동사가 나오면은 to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이 온다는 문법 사항이 있어, 실제로, 얘들아.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거의 100%야. 이 수식어 자리에서 2학년은 내가 이런 거 설명한 적 있었는데 한두 번. 수식어 자리에 do라는 동사로 보통 끝나. 여기서처럼. 여기도 지금 coffee, does, do 이렇게 do로 끝났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거 설명할 때 항상 말했는데 아, 이게 어떤 문법 파트인지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상위권반 문법 교재나 고등학교에서 약간 그 심화 문법 교재의 어느 파트에 나오는 문법이야, 실제로, 얘들아, 이게. 그럼 지금 all이랑 sing이 있어 없어? 안 보이잖아. 근데 어디 숨어있어? what에 숨어있잖아. the sing which니까. 무슨 말 하는지 돼,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sing을 꾸며주면서 sing이 주어 역할을 할 때 비동사 뒤에 to가 생략된다, 이런 문법이 있다는 거야, 얘들아, 일단은. 그래서 improve의 밑줄어법이 만약에 나온다 할지라도 어색하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지. 모의고사 어법으로는 안 나올 거야, 수능이나. 근데 내신용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R에서 두 번 줄 맨 끝에 트리거는 알지, 얘들아? 야기시키다 혹은 뭐 촉발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러니까 커즈의 동의어 시리즈 맞지? 자, 마지막 줄 내려가면은 맨 앞에 release란 단어는 이제 그 분비, 분출, 뭐 이제 방출, 그러니까 내보내는 개념이지, 그치, 얘들아? 그렇게만 가져가면 되고, 자, 마지막 줄 depth부터 끝까지 묶자. 그 아드레날린 뒤에 depth부터 끝까지 묶어서 아드레날린이라는 이제 명사를 꾸며준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that 뒤에 strengthen, s 붙는 수일치는 세트지, 항상. 알면서도 서술형에서 항상 실수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이제 계속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자, 가운데 while 앞에서 한번 끊어주면서 while 뒤에 ing도 이제는 익숙하지? during 뒤에 동명사가 못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while 자리가 맞아, 일단. 자, 내가 이제 좀 모를 법한 단어를 예측한 게 while 왼쪽에
contraction. 수축. 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contract가 수축하다 뜻이 있거든. 그래서 이게 수축이란 뜻이지만 좀 어색하게 보일 수는 있고 처음 들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자, 맨 마지막에 있는 endurance는 내가 일부러 아는 단어 취급을 한 거야. endure이 뭐지?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 그래서 endurance가 운동에서는 지구력이 되는 거지. 운동의 그 이제 그 느낌이 나오니까. 요 정도는 외워놓은 단어가 돼야 되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럼 이제 해석한다. what부터 가는 거야. 아래 두 번째 줄. 커피가 하는 것은 improve,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뭐를? athletic ability. 운동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커피의 좋은 점 나오는 거야. 근데 by ing 수단과 방법이네. 어떻게 함으로써? 아드레날린이라는 거를 이제 분비시킴으로써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줄 맨 끝에 while 뒤에 간다. 속도와 지구력을 향상시키면서 muscle contraction, 근육의 수축을 강화시키는 게 아드레날린이라는 좋은 어떤 분비물인가 봐. 얘를 이제 트리거를 함으로써 우리한테 좋은 역할을 해준다는 거. 일단은 왜 내가 여기는 구조 분석하면서 해석시키는지 알겠지, 그치, 얘들아? 가장 중요한 건 improve가 동사원형인 이유. 그거 가장 중요한 거고, contraction 같은 거 단어도 몰랐을 수도 있고, 일단은. 그럼 수축의 반대가 이완이잖아. 그럼 이완이라는 단어는 엄청 쉬운 단어인데 누구야 혹시 얘들아? 릴렉스라는 단어가 동사야 일단은. 이완하다, 이완시키다. 이거의 명사야. 그러니까 릴렉세이션이라는 단어를 못 봤을지라도 릴렉스의 명사라고 해석은 할 수 있겠지 그치 얘들아? 이완 그 뜻이야. 이완. 같이 가져가면 좋은 거니까. 됐어 얘들아. 그다음 이제 컨트랙션 왼쪽에 스트렝스라는 단어가 이제 강화시키다잖아. 이제 뭐 치동거는 선생님 수업을 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내 기준으로 내신 때 좀 안 했던 단어를 그냥 해볼게 얘들아. 한두 개씩만. 동의어가 물론 치동거는 했었을 수도 있어. 볼스터라는 단어가 강화시키다 뜻이 있어 얘들아 일단. 이제 뭐 스트렝스니랑 뭐 reinforce, intensify 이건 조금 쉬운 단어잖아 어떻게 보면은. 자, 그다음 이제 반대말은 한백곤 이번에 나왔던 단어라고 난 기억은 하는데 abate라는 단어 나왔던 거 기억나? 한백곤 대신할 때 이게 이제 약화시키다 뜻이 있다고 얘들아.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쉬운 단어로 약화시키다는 weaken, undermine 막 이런 거 있지 그치 얘들아. 근데 단어에는 난이도라는 게 없어 솔직히. 내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거. 근데 이제 학년마다 좀 등장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난이도라고 말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스트렝스의 동반어를 조금 많이 안 나오는 단어를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는 R에서 세 번째 줄 봐봐. R에서 세 번째 줄 똑같은 단어가 두 개가 나왔는데 품사가 달라. 요런 거 한번 해봐. R에서 세 번째 줄만 봐봐. Actually부터 lower까지 똑같은 단어 누구 나왔지 얘들아? lower 나왔지. 첫 번째 lower은 뭐야? 뒤에 risk가 이것도 잘 들어 어렵진 않지만 risk도 동사가 있거든? 근데 왼쪽에 a lower risk니까 a 뒤에는 명사란 말이야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lower은 low의 비교급에 er 붙은 거지. 맞지? 그럼 맨 끝에 있는 lower은 뭐야? could 뒤에 나온 동사원형 lower이야. 낮추다. 무슨 말하는지 알겠지 그치? 그런 것도. 그러니까 lower이라는 단어를 한 가지의 용법으로만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런 품사를 잘못 알면은 배열을 죽어도 못하게 돼 있지 그치 얘들아. 별건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런 게 되게 핵심으로 나올 때도 있어 실제로. 어저께 수업할 때 뭐가 나왔냐면 얘들아 이제 그 2학년에도 수업할 때 industrious라는 단어가 나왔거든. industrious가 무슨 뜻이야? 근면한 뜻이야. 산업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 정답 찾는 문제가 나왔어. 근데 평소에 industrial이랑 industrious를 구분하는 게 되게 좀 유치해 보이는 건 맞지 그치 얘들아. 근데 그게 문제 푸는 단서로 나왔다고 어저께 실제로.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는 싹 다 가져가야 돼. 언제 이게 단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왜냐 industrious라는 단어는 고등학교 때 배운 단어 아니야 원래. 근데 그걸 모르는 애들도 많아 실제로. 그러니까 항상 말하는 그 겸손하게 공부하자는 거 있잖아. 그거 한번 신경 써보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하나만은 그냥 하자 얘들아. 좀 더 보면 좋은데 두 번 줄 가운데 아까 guilty pleasure라는 단어를 보고 내가 그 뭐냐 모순이라는 단어가 좀 떠올리면 좋을 것 같다고 했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서 모순이라는 단어 좀 쉬운 거는 쉽다기보다는 바로 떠오르는 거 contradiction이 모순이라는 뜻은 맞지 그치 얘들아. 그리고 이제 얘랑 동의어로 알고는 있겠지만 IN 붙인 거야. 우리 consistent라는 단어 알지 그치? 그거의 명사 cy 붙이는 거고 여기 in이 붙으면은 inconsistency도 모순이란 뜻이 있지. 일관되지 않는 거니까.
되겠어. 그래서 모순이라는 단어 그냥 한번 가져가 본 거고, guilty pleasure를 보고 이런 우리말로 모순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역할 하는 게 되게 중요해 생각보다 얘들아. 나중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야? 시험 볼 때 짧은 시간에 이거를 돌려야지. 그치? 그게 진짜 어렵지. 보기가 좀 지저분하게 나올 때. 자, 렉처 1은 여기까지만 그냥 갈게 얘들아. 자, 렉처 2는 그냥 원래대로 한 1분 30초에서 한 2분 사이로 그냥 풀면 돼. 가능하면 1분 30초 정도 풀어봐. 렉처 2도 1번보단 어렵지만 이것도 뭐 난이도로 치면은 어렵진 않은데, 내가 원하는 건 정확한 단서 잡는 거야. 왜 이게 정답이고 왜 이게 오답이고. 근데 지금은 문제 푸는 거로만 신경 쓰고 풀어도 돼. 당연히 조금 가능하면 학원에서는 시간 잡고 풀게. 대충 이제 한 30초 정도 남았어. 대충 속독하는 것도 되게 부담되고 힘들지. 진짜 이게 연습해야 되는데 그런 연습하기가 되게 싫을 거야 아마. 시간 잡고 뭐 하고 막 부담되니까. 추우면 말해야 된다 얘들아. 하나만 좀 높여놓자. 자, 이제 한 10초 틀려도 되니까 정답은 체크는 해봐. 그래도 어차피 시간 내에 못 풀면 틀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야 돼. 뭐 집에서 숙제할 때는 시간이 걸려도 정답을 맞추는 연습, 뭐 학원에서 풀 때는 시간 내에 못 푸는 연습, 이런 걸 해야 돼 얘들아. 자, 정답 체크하자 이제 얘들아. 그 이제 설명 들어갈게. 자, 첫 번째 줄부터 보면은 쉽게 누가 보이니 얘들아? 가주어진 주어가 요 정도는 좀 쉽게 보여야지. It, 비동사, 형용사 대시니까. 대리아가 well known,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대절 바로 갈게. 많은 학생들이 카페인을 사용한대. 자, 카페인에 대해서 한번 끊자 일단. 뭐뭐하기 위해서니까. To stay on late, 늦게까지 깨 있으려고. 그리고 late 뒤에 to도 또 뭐뭐하기 위해서야. 아,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좀 늦게까지 깨어있기 위해 가지고 카페인을 사용한다는 거는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5월 세모 치면 돼. 이제 5월 세모 병렬 잡으려고. 그러니까 병렬 잡는 거를 자기가 따르게 체크하면은 이제 뭐 시연이랑 시연이는 따르게 뭐 필기도 된다. 필기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해도 되니까. 오른쪽에 to stay가 동그라미고 왼쪽에 to stay가 동그라미야. 그치 얘들아? 자, 이제 두 번째 그 동그라미 뭐 하기 위해 가지고? 집중하기 위해 가지고. 자, with little sleep. 중요한 건 누구? 맨을 말하는 little 부정어. 잠을 거의 안 자는 상태로 집중하려고 카페인 마신다는 거, 사용한다는 거. 이거는 뭐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일단. 자, 두 번째 줄 갈게. 일단 infect가 나와. 자, infect는 순접입니까? 역접입니까? 둘 다 쓰입니까? 둘 다 쓰여 얘들아. 그치? 근데 이제 고학년 지문으로 올라갈수록 보통 역접으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순접이야 얘들아. 이 내용이 뒤집어지지 않아. 실제로 몇몇 전문가들이 대리아라고 보고를 했대. 자, 대절 그 1번까지가 주어고 어몽부터 스튜던트 묶이는 거 맞지 얘들아? 전치자 플러스 명사니까. 그리고 두 번째 줄 맨 끝에 has increased 동사 수일치도 봐야 된다. 1번이 주어야. 그치? 스튜던트가 주어가 아니고. 그리고 바로 해석할게. 1번부터 그 괄호부터 어몽부터 해석할게 얘들아. 1번 오른쪽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1번 카페인에 의존하는 것, 이게 세 번째 줄 steadily 꾸준히 맞지? 꾸준히 증가가 되었대. Over the past 5 years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자, 질문 1번의 단서는 누구야? 정답으로는 안 했을 것 같은데 단서는 잡자는 거야. 내가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줄에 누구로 가는 게 좋지? 사용하는 거 맞아 얘들아. 그러니까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의지하고 있다는 거 말고는 단서가 없지 않을까 1번에 대한 거. 물론 실제로 문제 풀 때는 1번이 너무 자연스럽잖아. 그러면은 단서를 잡지 않고 넘어가면서 푸는 건 맞지만 연습할 때는 그래도 단서를 잡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는 걸 말하는 거지. 1번 넘어와도 괜찮지 그치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리 갈 건데 수거 누구 나왔지 얘들아? 언 빼면은 be aware of 맞지?
recognize 이 뜻 맞잖아. 어, 인식하다, 알다. 근데 on이 붙은 것 뿐이야.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줄 맨 앞에 콤마에서 그냥 한번 끊어놓자. even though 앞에 어, 접속사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일단은 설명할 건 없고 바로 해석을 할게. 2번 왼쪽 most부터. 대부분의 teens, 그냥 student으로 해석한 게 좋겠지.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잘 모르고 있대. of 뒤에 뭐를 어떻게 카페인이 그들의 몸에 영향을 주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럼 문맥상 affect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걸 모르고 있다가 되겠지, 그치 얘들아? 자, 2번 도어 간다. 비록 it 누굽니까? 카페인. 비록 카페인이 빠른 해결책처럼 보일지라도. 자, for 뒤에는 그냥 해석만 하면은 학생들이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거를 도와주기 위한 빠른 해결책처럼 보일지라도. 자, 해석은 됐어. 2번은 왜 맞습니까? 이것도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냥 2번을 정답으로 안 가거든.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지금 연습하는 시점이니까. 단서가 누구야, 들아? 이것도 되게 자주 언급이 되는 건데. 2번은 왜 괄호 묶는지는 알지, 들아? 어, 그냥 도우만 나와도 되는 거니까. 자, 맨날 말하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럼 A랑 B의 관계는 어떤 관계지, 얘들아? 문맥이? 2번 도어는? 반대 관계 맞지, 그치, 얘들아? 맞아. 그럼 2번 도어 오른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봐봐. 카페인이 빠른 해결책이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문맥이네, 그치? 그럼 2번 도어 앞에는 무조건 부정적인 흐름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나쁘게 몸뚱아리에 영향 주고 있다는 거를 잘 모른다는 건 부정적인 흐름 맞지 않아, 얘들아?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논리는 맞다는 거지, 원래는. 이해는 되겠어? 어, 물론 해석이 너무 1번, 2번은 너무 자연스럽게 문맥이 깔끔하게 풀리기 때문에 실제 문제 풀 때는 분석은 안 할지라도 어, 지금처럼 2번 도어 가지고 이렇게 분석이 된다는 걸 알고 가는 건 중요하다는 거지, 일단은. 2번 괜찮지? 어, 자, 2번 넘어가 볼게, 얘들아. 자, 3번. 일단 단어 뜻이 뭡니까? 많이 알겠지만 자극제야.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언어적으로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들아, ANT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어떤 person, 어떤 thing을 말하는 거야. 모든 단어가 아니고 어떤 사람, 어떤 것. 그럼 stimulant는 자극하는 것, 이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지. 이해는 되겠어? 지금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 있냐면은 serve에 ANT 붙으면 servant 있지, 하인. 어, 그런 개념이라고, 얘들아. 서빙하는 사람이니까 하인,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져가면은 모르는 단어를 추측할 땐 도움이 되는 거지. 근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ANT로 끝나는 단어도 있어, 또. 뭐 dominant 막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은. 자, 이제 해석하기 전에 3번 오른쪽에 that부터 마침표까지 묶고 3번을 꾸며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바로 해석을 할게. 카페인은 mild는 뭐 약한, 요 정도 뜻이지, 그치? 어, 약한 자극제입니다. 자, 괄호 한번 해석해봐. 왜냐면 괄호가 단서거든. heart rate은 이제 심박수지, 보통. 어, 심장박동. 증가된 심박수를 야기시키는 자극제입니다. 심박수를 증가시켰네? 그럼 자극한 거 맞네. 이게 끝이야, 그치, 얘들아? 그래서 괄호에 있는 내용이 그래도 3번에 대한 단서라는 거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넘어가자는 거지, 지금은. 1, 2, 3번이 너무 쉽게 그냥 자연스럽게 풀리는, 그러니까 단어만 알면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맨 오른쪽 가면은 most people 뒤에 묶자. who부터 그 다음 줄 카페인까지 묶어서 most people이 주어고 4번 왼쪽에 experience가 동사. 마찬가지로 수일치부터 people이 주어니까 experience s가 안 붙었지, 그치, 얘들아? 아, 가장 기본에서 중요한 거. 4번 단어는 너무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너무 쉬운 단어가 된 거지, 어떻게 보면. permanent, 영원한 시리즈 맞지, 얘들아? 어, 영원한. 자, 4번 오른쪽 가면은 end가 나오거든. end 한번 세모 쳐볼게, 병렬 잡으려고. 그러면은 동의어가 동그라미야, 실제로. 동의어가 누구누구 동그라미 갈래? 오른쪽부터지, 항상. 오른쪽에 elevation, 왼쪽에 increase. 둘 다 증가, 상승이라는 동의어 맞지? 모르면 챙기고. 항상 엘리베이션 같은 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의 내용을 막 얘기해.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내려가기도 하지, 엘리베이터가. 어, 근데 이제 올라가는 거 느낌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고. 자, most people 뒤에 괄호 간다. sensitive가 민감한 맞잖아.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다시 의역을 해보자. 카페인에 민감하다는 게 뭐야? 약발 잘 받는 거 말하는 거야.
커피 마시면 잠 안 오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의욕을 잘, 그러니까 민감하고 예민하다고 하면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뭐 부정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카페인을 마셨을 때 바로 반응이 오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의역해가지고 어휘 문제를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니까. 자, 괄호에서 갈게. 의역해서. 카페인을 섭취하면은 그대로 약발을 잘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합니다. 뭐를 경험하는데? 두 가지 동그라미. 에너지가 엄청 넘치고, 두 번째 동그라미, 무드, 기분. 기분이 엄청 올라가는데, 영원히 이런 기분이랑 감정이 좋아지는 어떤 경험을 한대. 일단 느낌은 좀 뭔가 이상하지. 영원히 계속, 그러니까 카페인 마신다고 우리가 영원히 그 반응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럼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는 건데. 그러니까 4번은 약간 물음표 쳐놓고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되는 거야, 일단. 바로 정답 찍게 위험성이 있으니까. 자, 일단 5번 앞에 너무 중요한 키워드, 역접이야, 일단 끝에들아. 일단은 정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자, 5번은 아무리 해석을 못해도 에너지, 그러니까 this 5번이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은 해석할 거 아니야. 그럼 5번의 단서는 누구지, 얘들아? 왼쪽에? increase in energy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5번은 맞는 거지, 일단. 그럼 정답은 100% 4번이 됐어. 자, 마지막 줄. 누가 4번의 단서입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은 빠르게 evaporate 된대. 그럼 5번 틀렸네. 우리가 evaporate라는 단어를 처음에 외울 때는 증발하다라고 외워, 보통 애들아. 그리고 학력이 올라가면은 vanish의 동의어로 가지, 사라지다. 그래서 이제 사라지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 맞지. 근데 같은 뜻은 맞지. 증발하는 게 없어지는 거니까. 됐어, 정답 4번.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증가를 말하는 거지. 뭐 에너지 음료 이런 거 막 먹잖아. 그럼 이제 일시적으로 확 좋아지는 사람이 있지만 금방 또 원래 상태로 복귀가 되지, 그치? 그런 느낌의 4번이 정답이었는데, 자, 이제 봐봐. 마지막 줄 봐봐. and 뒤에 구조 한번 볼래? leave부터 이제. 그러니까 어떤 구조를 보라고 하는지를 캐치를 해야 돼. 알면 보이고 모르면 죽어도 안 보이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feel 뒤에 형용사 오는 걸 보라는 건 아니었어, 그래, 실제로. 그것도 보였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럼 누구 보라는 거야, 얘들아?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live 보라는 거였던 거야, 얘들아. 그럼 그냥 나열을 해볼게. live, keep,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우리가 아는 거 make, think랑 believe랑 consider은 같이 가져가는 거지, 항상 구조적으로 보통. 그 다음에 또 나온 애가 뭐 자주는 안 나오잖아. 이제 set도 나오거든. 지금 뭐 썼어, 얘들아? 내가 몇 개 보면 느낌이 오지? 대표적인 5형식 동사 쓴 거, 얘들아. 이해 되겠어? 그래서 뒤에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나와야 되니까 다시 한번 이제 봐봐. 마지막 줄. leave 5형식 동사, students 목적어, feeling 목적격 보호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사가 나오는 거. 그래서 리브도 우리가 리브 5형식 동사라는 거를 언제 우리가 암암리에 들어봤냐면은 나를 혼자 남기지 마, 뭐라 그래? Don't leave me alone 이런 거. Leave me alone 이런 거 좀 들어본 적 있지 않아? 그 set이라는 단어는 언제 많이 쓰냐면은 set me free, 나를 자유롭게 좀 풀어달라 뭐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이제 set도 약간 make 개념이야, 5형식일 때는. 그래서 알고 있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리브의 5형식 구조 꼭 가져가야 된다, 얘들아. 되겠어. 그 다음에 이제 단어 몇 개 가져갈 건데, 시간상 그냥 또 좀 줄이긴 해야겠다. 좀 특이한 것만 가져갈게. 첫 번째 줄에 use란 단어 있잖아, 얘들아. 이것도 이제 2학년 이번 내신대 한 건데, 사용하다는 단어로 여기다 그냥 쓸게, 얘들아. harness야. harness. harness 기억나, 2학년은? 사용하다의 뜻이 있어, 얘들아. 다른 거는 뭐, 그냥 말로 언급할 때가 그냥 들으면서라도 가져가봐. 뭐 utilize 있었고, 고용하다라는 employ도 사용하다라고 많이 나오지, 그치? 그 수거는 make use of랑 take advantage of 정도? 근데 이제 harness라는 단어는 진짜 빈도수가 좀 내려가지만 무조건 나오는 단어야. 그래서 그거 한번 챙겨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갈 거냐면 얘들아, 5번 바로 위에 보자. 5번 바로 위에 sensitive 있잖아. 그냥 막연하게 던질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단어 한번 생각해 볼래? 문맥상? 그냥 무조건 아는 단어야. 일단 되게 막연하게 던진 거야. 왜냐면 그래도 그냥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경우도 있어, 가끔씩. 실제로. 카페인에 민감하다는 거는 카페인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거네.
그럼 V로 시작하는 거랑 S로 시작하는 거라고 하면 좀 이제 느낌이 왔어 얘들아. 이게 두 개 동의어라는 거. 여기다 그냥 쓸게 얘들아. S로 시작하는 거는 서셋업을 맞지 얘들아. 그럼 이제 V로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두 개 다 그냥 비슷한 시점에 나올 거야. 우리 vulnerable이라는 단어도 영향 뭐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사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외울 수 있어. 취약한이라고 외울 수도 있고. 근데 취약하다는 게 영향받기 쉬운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영향받기 쉬운이라고 외워놓는 게 문맥에 다 그 포괄적으로 해석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얘네 공부할 때 항상 내가 누구 신경 쓰라고 했었지 얘들아? 뒤에 전치사투랑 같이 쓰이는 거. 지금 센서티브 뒤에 투도 전치사투란 말이야. 거기까지 매칭이 된단 말이야 얘들아. 이해되겠어? 자 이제 우리말로 이제 외울 때는 영향받기 쉬운이라고 이제 쓰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말 이것도 우리가 아는 건데 영향을 안 받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 되게 쉬운 단어야. 힌트는 하나는 R로 시작하는 거고 하나는 I로 시작하는 거야.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 I는 누구야? 이뮨, 면역의.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영향을 안 받는 거 아니야 얘들아. 면역됐다는 거는 그래서 이뮨 시스템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쵸? 면역 체계할 때. 그리고 R은 더 쉬울 텐데 원래는 생각이 안 나오는 것뿐. 저항하는 거 resistant. 그럼 영향 안 받는 거잖아. 그치? 이 빨간색 두 개의 동의어도 뒤에 전치사투랑 같이 써야 되라. 그러니까 단어를 바꾸기가 너무 좋은 거지 거기는. 이해는 되겠어? 어느 정도 난이도는 있는 단어지 그래도. 그치? 쉽다고 말하기 좀 그렇고. 그래서 sensitive 자리를 딱 봤을 때 이런 게 떠오르면 좋다는 거지. 얼마든지 paraphrase 할 수 있는 거 맞지. 자, 그 다음에는 하나만 마지막으로 갈게. 4번의 동반이어 하나씩만 가져갈 건데 일단은 동의어부터 가져가면은 영원한이니까 여기다 그냥 쓸게들아. 일단 I, M을 붙여가지고 반대말이 된 거 이건 이제 R이지? 이라 immortal하면 뭐라고 보통 나오지? 그러니까 I, M을 빼면 뭐라고 나오지? 사는 사람이 좀 어색하지만 죽을 운명의 막 이렇게 나온다고 얘들아. 그럼 IM 붙으면 불멸의 그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한의 동의어가 되는 거지. 이해는 되겠어? 이게 이제 동의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말에서는 보여? Ephemeral이라는 단어가 일시, 그러니까 우리 Transient, Transitory, Fleeting, Passing 이런 단어 있었지 그치? 일시적인 할 때. 그래서 Ephemeral이라는 단어도 이것도 그냥 영어 단어장에는 되게 많이 나오더라. 그 시중에서 이제 파는 단어장 같은 거 있지. 근데 독해 지문에 막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그래서 완전 기본적인 단어가 되면 좋을 것 같아 일단은. 그 정도 가고 여기는 넘어가자 얘들아. 자 이제 마지막 프랙티스 1은 엄청 쉬워 문제는. 자 이것도 그냥 1분만 줄게 일단. 프랙티스 1까지 풀고 한번 쉴 거야 얘들아. 1분. 정답은 최대한 빨리 한번 잡아봐. 대충 30초. 자, 정답은 한번 체크해보자. 딱 1분 지나긴 했거든. 뭐 틀려도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자꾸 이런 것도 부담을 좀 느끼긴 해야 돼. 일단은 자 네모박스 먼저 볼게 얘들아. 자 네모박스 다시 한번 단서 먼저 한번 잡아볼래? 너무 큰 단서가 나와버렸지 네모박스에. 컴마에서 끊으면은 누가 단서야? That report. 우리 that, this, such, 지시어라고 하는 거 있지 그치? 지시 형용사 정확히 말하면은. 자 일단 해석할 건데 마지막에 마운틴 뒤에 S가 붙어 있잖아. 이게 이제 산맥이라고 할 때 마운틴 뒤에 S를 붙이는데 왼쪽에 뭔가 롱 라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산맥이라는 단어만 알고 있으면 바로 나올 수는 있어야 되나. 근데 모르면 이제 안 나오겠지만. 근데 뜻 몰라도 해석은 된다.
그 문제 푸는 거는 해석해 볼게. 그 보고로부터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 어떤 긴 산맥을 일단은 draw의 과거니까 그려 넣었다는 거야. 지도 만들 때. 자, 그러면은 네모 박스 뒤에는 예측하긴 힘들어 솔직히. 그치? 그냥 네모 박스 앞에는 누가 나와야 돼? 리포트에 대한 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리포트란 단어가 그대로 나오면 제일 좋지만 보고하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말하다, 진술하다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그것만 가져가 놓고 이제 바로 첫 번째 문장 내려갈게 얘들아. 자, 첫 번째 줄 about부터 continent까지 묶어놓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그래서 ignorance가 주어고 동사가 또 누구야? lead to인데 여기 안 지웠네. lead to도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이 인과관계야 얘들아. lead to가 cause의 동의 아니야? 그럼 여기도 누가 원인이야? ignorance가 원인이고 오른쪽에 error가 결과가 되는 거라고 일단은. 이해 대치 구조는. 자, ignore이 뭐지? 동사로는 무시하다잖아. 근데 ignorance는 뭐가 되지? 무지가 되는 거지. 모르는 거. 자, 과로부터 해석한다. continent가 대륙이잖아.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원인이야. 그래서 1번 왼쪽에 지도를 만들 때 엄청 큰 오류들이 있었다는 거야. 모르니까 오류가 나겠지. 그치 얘들아? 대치 첫 번째 줄도. 자, 1번 뒤에 갈 건데 가볍게는 one of 복수명사. 그치? 자, 그 에러들 중에 오류들 중에 하나가 happen 발생했는데 1700년대에 발생했네. 컷만은 1700년대가 언젠지를 설명하는 관계부사처럼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 왼 뒤로 간다. 한 유럽의 탐험가가 보고를 했대. 뭐를 보고했대? 산맥들을 봤다고 보고한 거야. 어디서? 2번 왼쪽 뭐 말리 남부지역 이러면 되겠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 누구 나왔어? 리포트 나왔잖아. 그리고 네모박스를 넣어보는 거지. 그 보고로부터 한 명의 지도 제작자가 산맥들을 이제 그려넣은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탐험가가 이제 탐험하면서 산맥이 있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지도 만드는 사람이 이 새끼가 실제로 봤네 이거를? 그럼 나는 이걸 빨리 응용해서 내가 먼저 지도 만들어야지 이걸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2번 뒤에 as a result가 나왔어. 그럼 얘도 인과관계란 말이야? 그럼 누가 원인이 돼야 되는 거지? 네모박스가 원인이야 지금 얘들아. 2번에 정답이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2번 뒤에 결과를 가져가 봐. 해석을 잠깐 다시 한번 해보라는 거야. 2번 뒤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콤마 콤마 묻고 신경 안 써도 돼. As he called them. 그냥 그가 콩 마운틴스라고 불렀다는 것 뿐이야 그냥. 3번 위에 19세기까지만 읽어도 돼. 일단 인과관계는. 자, 다시 원인부터 가져간다. 네모박스에 그 탐험가의 보고를 듣고 지도 제작자가 산맥을 그려 넣은 거야. 그러니까 2번 뒤에 어떤 결과 일어났어? 3번 위에 줄 맨 왼쪽에 All maps of Africa. 19세기의 모든 아프리카 지도에 이 산맥이 다 그려져 넣어진 거야. 다 한 새끼가 하니까 그걸 다 따라하는 느낌. 그럼 왜 따라해? 전문가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따라하는 성향 있잖아. 어떤 유명한 전문가가 뭘 해놨어.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이라고 그냥 입력을 해놓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다른 걸 추가시키는 것 뿐이지. 그럼 이게 지금 첫 번째 줄에 뭐가 되는 거야? 엄청난 오류가 되는 거지 얘들아. 엄청난 오류. 문제는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2번에 들어가면은 앞에 리포트도 있고 오른쪽에 as a result라는 연결어 가지고도 충분히 정답의 논리가 생기면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번 안쪽으로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거지 원래는. 그치 얘들아? 정답은 되겠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는 어디를 볼 거냐면은 여기는 문맥은 볼 거는 없다. 솔직히 문맥은 볼 건 없고 그냥 이렇게만 보자 얘들아. 4번 뒤에 이제 역접이 나왔단 말이야. 자, 4번 뒤에 그냥 따라만 와봐. 하지만 1880년대 레이시 후반에 한 프랑스 탐험가가 그 다음 주에 증명했습니다. 뭐라고? 거기에 산맥이 없었는데 증명한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줄에 뭐라고 나와? 이제 아프리카 지도에 그 콩 마운틴스가 사라졌다는 거. 그러니까 논리는 이해됐지 그치 얘들아? 그 정도 논리만 잡고 큰 틀로 봤고 여기도 단어를 조금 큼지막하게 몇 개만 가져갈게 얘들아. 첫 번째 줄 lead to는 아까 잠깐 말했지만 여기다 그냥 쓸게. 대표적인 거
리절트 인도 왼쪽이 원인이고 오른쪽이 결과인 거 맞지 그치 얘들아? 인과관계. 그리고 매번 하는 거지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리절트 프롬은 원인과 결과가 바뀌어야 된다. 리절트 프롬은 왼쪽의 결과야. 오른쪽의 원인이고. 요런 건 알고 있으면은 이제 문제 푸는 속도나 해석할 때 좀 더 도움은 받을 수 있지 그치? 큰 도움은 아니지만 작은 도움이 쌓여가지고 큰 게 되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챙겨가면 좀 좋을 것 같고. 자 하나만 더 갈게. 첫 번째 줄에서 led to 뒤에 some 뒤에는 단어가 우리 엄청난 어마어마한 거대한 이란 뜻 맞지 얘들아? 자 이것도 많이 안 나오지만 외워야 되는 단어가 warping 이란 단어가 거대한 이란 뜻이 있고 그리고 좀 외웠겠지만 조금 특이한 단어가 colossal이라는 단어도 있지 그치 얘들아? 거대한 어마어마한 할 때 조금 쉬운 단어라고 하기보단 많이 나오는 건 이제 입으로 읊으면은 tremendous, massive, 뭐 immense, vast 이런 단어 있지 그치 얘들아? 거대한 할 때 그거 한번 떠올려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줄 맨 끝으로 가볼래 얘들아? 네 번째 줄 맨 끝에 feature이라는 단어 나오지 특징이라는 거 그치? 이것도 이제 많이 알겠지만 조금 헷갈릴만한 거는 attribute이라는 단어는 동사로 더 많이 쓰인단 말이야. 명사로 특징이라는 뜻이 있어야 되다. 속성이라고 나올 거야 아마 사전상에는. 그냥 특징이라고 외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많이 알겠지만 꼭 신경 써야 되는 거 quality라는 단어도 특징이라는 뜻이 있어야 되다. quality 둘 다 빈도수는 낮지는 않아. 은근히 많이 나와 확률 올라가면은 그거 한번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한 두 개 정도만 더 할 거야 얘들아 이제. 그리고 이제 쉴게. 5번 맨 왼쪽 가보자 얘들아. 증명하다라는 단어 보이지 프로브 일단. 이게 이제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이번 내신 때 선생님이 했을 때 나온 단어는 이건 D고 validate라는 단어가 증명하다 뭐 이제 입증하다 말만 바뀌어서 나오는 것뿐 모르는 건 지금 챙겨야 돼. 끝나고 포켓 단어장 정리해야 된다 얘들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는 단어인데 우리 뭐 알고 있지 얘들아? 이거 딱 보면은 authentic이라는 그 genuine의 동의 알지 얘들아? 진짜의 그거의 동사야. 그러니까 진짜임을 증명하다 이렇게 나올 거야 사전상에 아마. 다 증명하다로 외우면 돼 그냥. 증명하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안 나오지만 꼭 외워야 되는 게 얘도 이거 sup다 B 이거 L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것도 다 증명하다. 됐어. 그 다음에는 그냥 말로 몇 개 읊으면은 attest, certify, verify 막 이런 거 있었지 그치 얘들아? 그리고 좀 쉬운 동의어가 확인하다라는 거 누가 알지? C로 시작하는 거? 약간 외래어처럼 회사에서 야 컨펌 받아와 이런 거 있지. 컨펌이 확인하다지만 그 확인하는 게 증명하는 것까지 포괄이 되는 거. 컨펌도 되겠어. 그 정도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 하나는 마지막 줄이야. 아까 disappear이 evaporate 나왔었지 그치 얘들아. 그거 말고 이제 하나만 가져갈게 그냥 얘들아. 이것도 선생님 내신 할 때 나왔던 단어여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쓸게. dissolve란 단어인데 선생님이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공부할 때 얘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해체시키다라고 나왔거든. 근데 이게 또 어저께인가 언제 수업 뭐 다음 주 수업인가에서는 용해야 되다라고 나와. 그게 다 똑같이 사라지는 거랑 같은 말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디졸브가 실제로 사라지다 뜻도 있는 거고. 되겠어? 그 정도 동의 하나만 챙겨가면 될 것 같아. 됐니? 우리가 지금 세 개 한 거 맞지? 여기까지 하고 한번 쉴게 얘들아. 요런 식으로 그냥 오늘은 할게. 고생들 했어. 한 10분만 쉬어. 다시 좀 보자 얘들아. 한 세 문제만 아까처럼 풀면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프랙티스 2번이지? 자 프랙티스 2번은 2분 줄게. 2분 정답이 안 보이면 되게 고민될 수 있고 잘 보이면 그냥 좀 빨리 풀 수 있어. 한 2분 정도 줘볼게.
경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지? 진짜 빨리 풀었네. 자, 1분 지났고 지금 자, 정답 이제 한번 내보자 얘들아. 아, 정답 한번 체크는 한번 해봐 그래도. 됐어? 자, 보기를 먼저 볼게 얘들아. 1번 어려운 거 없고 2번도 됐고 3번은 이제 그 낮추다라는 로월 뒤에 ing가 붙은 거겠지, 그치? 당연히. 동사 뒤에 ing, 3번에서는. 4번은 우리가 했었던 아까 ing 빼고 e를 붙이면은 강화하다의 동의어 중에 reinforce가 나온 거지, 그치? 어떻게 보면은, 그치? 강화시키다. 모럴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도덕적인 뜻 맞고, 5번에서 조금 이제 5번의 단어가 제일 어려운 단어는 있지. D를, 그러니까 form이라는 단어 앞에 D를 빼면 disguise가 뭐지 얘들아? 그냥 동의어는 그냥 이거 A다, L-A-G, camouflage, 그러니까 숨기다 뜻 맞고, 조금 다른 말로 이제 위장하다 이런 뜻이지, 그치 얘들아? 그래서 이제 당연히 숨기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동의어는 conceal이란 단어지, 그치? 그래서 camouflage가 이제 위장하다, 변장하다, 그 군인들 위장하는 거지, 그치, 얘들아? 그 이제 다 카모 시리즈라고 해, 카모 시리즈. 이거 이 단어 따가지고. 그리고 이제 disguised form이니까 위장된 형태, 숨겨진 형태,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 그치? 자, 보기는 다 됐고, 첫 번째 줄로 올라갈게. 일단은 빈칸 추론이기 때문에 뭔가 핵심이랑 관련됐다는 걸 가져가면서 일단 풀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줄은 수동태 먼저 눈으로라도 체크해. was impressed by, BPP by가 바로 나와있지, 그치? 그리고 바로 해석할게. 얘가 아마 이게 그 오스트리아가 이제 독일어 쓰잖아. 그래서 D가 T 발음 나거든. 아마 그냥 프로이트일 거야, 아마.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서 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by 뒤에. principle이 우리는 원리, 원칙이라고 외우긴 하지만 오른쪽에 에너지 컨저베이션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서 그래야 되겠지, 그치 얘들아? 컨저베이션이 보존이니까 당연히 에너지 보존 법칙에 너무 놀란 거지. 우리 뭐 운동 법칙 있잖아. 뭐 이제 관성 법칙이나 그런 거 딱 처음에 알면 되게 놀라지, 그치? 그러니까 감동받았다는 게 놀랐다는 거겠지, 그치? 엄청 놀랐습니다. 컴마 뒤의 위치는 앞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받는 것 같아. 에너지 보존 법칙은 대리아를 스테이트, 말하다, 진술하다, 언급하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줄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겠지, 그치 얘들아? 자, 두 번째 줄로 바로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가운데 벗을 세모치고 병렬 한번 생각해보자. 오른쪽에 is, 그럼 왼쪽에 may겠지 당연히, 그치 얘들아? B랑 동그라미는 안 되지, 그치? 자, 해석할게.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변할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neither A nor B, 맞지 얘들아? 양자 부정. Neither A nor B is created, 새롭게 만들어지지도 않고 is destroyed, 파괴되지도 않는데. 자,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아, 새롭게 파괴되지 않아, 누구 나왔어?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걸 이게 따르게 풀이한 거야, 얘들아. 그럼 지금 포인트가 이거지, 얘들아.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형태는 변화가 되지만 새로운 거 없어, 파괴되는 거 없어, 이걸 말하는 거지, 그치, 얘들아? 형태는 바뀌지만 에너지는 있는 그대로만 있다는 거야. 새롭게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고. 요 정도가 이제 뭔가 핵심의 느낌으로 좀 잡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단은.
자, 일단 계속 읽어야지 바로 빈칸 가기 힘들지 솔직히. 자, 두 번째 맨 끝에 간다. 그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오는 거야. 그는 믿습니다. 믿었습니다. 그 다음 줄, 인간이라는 존재는 비동사들의 like는 similar to라고 항상 말했지. 뭐뭐와 비슷하다. Be similar to 개념이지, 그치? Be like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closed system이랑 비슷하대. 직역하더라도 약간 닫힌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조금 더 말을 좀 이제 붙이면 이제 폐쇄적인 시스템이지, 그치? 거기다 closed system이 왜 나왔어? 생각은 해야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도 없어. 그리고 밖으로 나가거나 파괴되는 것도 없어. 그럼 나라는 사람 안에 그냥 갇혀있는 거네, 그치? 걔 있는 그대로만, 가지고 있는 것만. 그거를 좀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좀 표현을 한 것 같아, 뭔가. 되겠어? 자, 계속 갈게, 오른쪽. Each human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지, 그치? Every human 개념이지. 모든 사람들이 possess, have지, 소유하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게 constant는 무슨 뜻입니까? 끊임없는 뜻이 아니잖아, 여기서는. 일정한이란 뜻이 있지, 얘들아. 그게 이제 아까 나왔던 steady 있지, steady. 이제 consistent. 이따 말할게. Constant amount of psychic energy. 에너지 앞에 있는 psychic은 mental이다. 정신의. 돼있어. 그러니까 읽는 거는 우리 그 가수 싸이 있잖아. 그냥 PSY잖아. 그치, 얘들아? 그냥 그거 생각하면서 읽으면 돼. 싸이라고 이런 식으로. 자, 해석 다시 할게. Each human. 모든 인간들은 constant. 일정한 양의 정신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얘도 뭐를 말하는 거야?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말한 거지. 일정한 양이 있어. 새로 생기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아. 근데 형태는 바뀔 수 있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느낌이 들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자, 세 번째 줄 맨 끝에 원, 그 다음 줄에 있는 단어도 처음 보는데 이게 추론이라는 뜻이라고 나오네. 자, of this principle, 이 원칙, 에너지 보존 법칙의 하나의 추론이 대리아래. 그럼 의역은 뭐야? 야,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은 대리아를 아마 알 수 있을 거야. 뭐 대리아가 추론이 될 것 같아. 약간 말을 만들어야지, 그치, 얘들아? 어쨌든 간 대절은 누구의 내용이야?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내용인 거, 어쨌든 간. 자, 대절 가볼게, 이제 이 후절. 만약에 forbidden이 act랑 impulse를 꾸며주는 구조다. 그래서 5월을 세모 치면은 충동이라는 impulse 동그라미, 왼쪽에 행동이라는 act 동그라미. 해석해볼게. 만약에 금지된 행동이나 혹은 금지된 충동이 is suppressed, 억압받는다면. 자, 뒤에 내용은 좀 추측이 가능하지 않아, 얘들아? 그러니까 금지된 행동 아무거나 떠오르는 거 누구 있어? 누구 때리는 거. 뭔 말하는지 알겠지? 누굴 때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억압돼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럼 때리고 싶은 에너지가 나가? 아니잖아. 그럼 뭐가 돼야 돼? 형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얘들아. 이게 이제 나와야지, 우리말로, 그치? 자, 콤마 뒤에 그것의 에너지는 seek, 찾을 것입니다. 추구할 것입니다. 그 다음 저 outlet 무슨 뜻이야? 출구. 돼있어. outlet somewhere. 그 밖에 어딘가에서 출구를 찾는다는 거는 뭔가 이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야, 일단, 그치? 근데 in the system 나왔지? 그 체계 안에서 일단은. 돼있어. 자, 그 다음에 컴마 찍고 빈칸이래. 그럼 빈칸은 우리말로 뭐를 추측할 수 있어? 나 누구 때리고 싶어. 금지된 행동을 하고 싶은데 못한데. 그럼 이거랑 비슷한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발산해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럼 다른 형태란 우리말이 나온다고, 이미, 얘들아. 그럼 단어 알면 정답 끝났지, 얘들아. 5번이잖아. 숨겨진 형태로 나타난다.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누구야? different라는 단어를 disguised라고 지금 문맥상의 동의로 바꿔버린 거지. 근데 5번의 디스가이드의 뜻을 모르면은 정답을 죽어도 못 걸라.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다 아닌 것 같은 거야. 5번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찍게 되는 거지, 그치, 얘들아? 그런 식으로 틀리는 문제들이 이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중하위권 애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틀려야 돼, 실제로. 거의 찍다시피 푸는 문제가 많아지는 거야, 실제로는. 근데 단어 뜻 알고 있다고 하면 너무 쉬운 문제가 되는 건 맞지 않아, 얘들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정답 5번 맞고. 그 다음 이제 빈칸 뒤에 너무 쉬운 예시가 누가 나왔어? aggressive, 공격적인 맞지? 공격적인 충동이 그 다음 줄 우리 공부했던 단어 누구 나왔니? replace의 동요가 displace 아니야, 얘들아? 자, 뭐로 대체가 된대? 자동차 레이싱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뀐 거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누군가는 격투기로 할 수도 있겠고, 그치, 얘들아? 그래서 정답은 이미 빈칸에서 끝났지만 조금 불안할 경우에는 뒤에 예시를 읽어가지고 5번의 쐐기를 박아버려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2분 안쪽으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맞고, 그 다음에 봐봐.
아래서 두 번째 줄 맨 끝에 가면은 dreams라고 이제 문장 마지막 문장이 나와. 여기 한번 해석해 볼래? 마지막 문장 dreams부터 surfacing까지. 그 해석시킨 뭔가의 이유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 그래도 그냥 해석만 하기보다는 괄호는 하나 정도 묶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어렵진 않지만. 자, 대부터 끝까지 묶어서 에너지를 꾸며주는 거야. 그치? 자, 해석은 한번 해볼게. 꿈이라고 하는 것도 마지막 줄 또한 표현입니다. 뭐의 표현이래? 사이킹 또 나왔네.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의 표현이라는 거야. 자, 괄호 때문에 해석시킨 거야, 얘들아. 어떤 에너지래? 일단 이것도 이제 좀 노출이 많이 안 된 사람은 surface가 명사로는 표면이지만 동사는 무슨 뜻이지? 표면으로 드러나다, 나타나다 뜻이야, 얘들아. 여긴 동사의 개념인 거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나타나다, 수면 위로 드러나다, 이렇게 이제 외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좀 2학년은 내가 작년부터 너무 심하게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이 구문 나온 거 맞아, 얘들아? 그럼 여기 블락 자리에 나오는 건 이따 가져갈 건데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였지? A가 ing 못하게 하다. 그거에 지금 수동태가 나왔다고, 얘들아. Has been blocked가 됐지만 from ing는 그대로 남아있잖아. A가 ing 못하게 하다. 그럼 누가 A야 지금? 앞에 있는 expression of psychic energy가, 그러니까 psychic energy가 A가 되는 거지. 그럼 괄호부터 해석하면은 표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된 정신적인 에너지. 그럼 이 말이 뭐야? 표면 위로 올라오지 못한다는 거는 현실 세계에서 이 정신적인 에너지를 못 쓰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로 나타나고 있는 거야? 꿈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 형태가 바뀐 거. 이해는 되겠어, 얘들아? 그래서 block A from ING 때문에 해석을 시킨 거야, 얘들아. 그 여기서 말하는 dream은 우리가 말하는 그 희망이라는 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잠을 잘 때 하는 그 꿈을 말하는 거야, 얘들아. 그런 것도 해석이 안 된 사람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해석시켜본 거고. 됐어. 자, 여기는 일단은 단어는 두 번 줄 됐고 세 번째 줄 가운데 그 컨스턴트가 아까 말했지만 지웠구나. 우리 아까 명사로 썼던 거에서 형용사로 가면은 consistent도 이제 일정한이란 뜻이 있지. 한결같은, 일정한. 그리고 이제 쉬운 단어지만 연결을 혹시라도 못 시키면 안 되는 거, 아까 나왔던 부사의 형용사 steady, 꾸준한이라고 외우긴 하지 우리가 어렸을 때. 근데 이게 일정한 뜻까지 가는 거야, 실제로. 그거 한번 가져가주면 좋을 것 같고. constant는 그 다음에는 두 개 정도만 더 갈게. 두세 개, 네 번째 줄 맨 앞에 가면은 뭐 아까 추론이라는 단어 나왔잖아. 우리 추론이라는 단어 명사 누구 쓰지 보통은? reason이라는 단어가 추론하다니까 여기다가 그냥 ing 붙여가지고 명사로 만드는 단어 있지, reasoning. 추론이라는 단어 얘가 있고, 그리고 I로 이거는 문제집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영어 문제로 그냥 추론하시오 이런 거. infer이라는 단어가 추론하다지, 그치, 얘들아? 그래서 이거에 조금 뭐 형태가 조금 다르지만 이제 끝에는 명사 어비는 맞잖아, 그치? inference, 추론이라는 뜻. 얘네가 훨씬 많이 나오지, 그치, 얘들아? 당연히. 모르면 챙기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동의어라기보다는 단어 뜻. 아래서 두 번 줄 가운데 봐봐, 얘들아. 5월 오른쪽에 sarcastic이 뭐지? 풍자하는, 뭐 냉소적인 이런 뜻. 약간 비꼬는 거. sarcastic. 풍자하는, 뭐 풍자적인, 냉소적인 이 정도. 됐어. 비꼬면서 말하는 거. 모르면 꼭 챙기는 기본 단어. 그 다음에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 있는 거를 그냥 나는 몇 개를 막 쓸 테니까 모르는 거 한두 개라도 꼭 한번 가져가 봐야 되라. 일단 쉬운 거부터 그냥 말을 하면서 가져갈게. 중학교 때 내가 이제 중등부 했을 때도 prevent랑 keep이랑 stop이랑 어디까지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줬었냐면 한백 중에서 실제로 여기까지 중3 때 나왔었어, 실제로,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중등부 가르칠 때 시험범인지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까지는 학교에서 알려줬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철자 좀 비슷한 거는 이제 prohibit, inhibit이지, 그치, 얘들아? 그리고 이제 block이랑 같이 이제 좀 b로 시작하는 게 ban이란 단어 있고 bar란 단어 있고, 그치, 얘들아? 다 a from ing. 그 다음에 이제 d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d
깃털이랑 흰돌이 약간 같은 묶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마지막 두 개는 encourage의 반대말 discourage랑 persuade의 반대말 dissuade 이게 다 a from ing 그치 얘들아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 우리 얘는 내가 안 쓴 이유가 forbid도 있거든 근데 걔는 목적어 to 부정사도 쓰여 from ing도 쓰이고 둘 다 쓰여 그러니까 걔는 이제 뭐 문제로는 안 나오겠죠 어법이 되겠어 해서 그러니까 단어 뜻을 찾으려고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이 구문에서는 뜻은 다 똑같아 a가 ing 못하게 하다 그래서 이제 문법 문제로는 안 나오겠지만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는 누가 되면 안 돼? 투부정사가 되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그치 얘들아 이렇게까지는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면은 프랙티스 2번은 될 것 같아 어차피 시간 내에 끝낼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자 그다음에 넘겨보자 얘들아 프랙티스 3번인데 여기는 그냥 1분 30초 그냥 그냥 무난하게 아래 것도 읽고 막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1분 30초 그냥 줘볼게 풀어봐 그 찍더라도 한번 머리 써서 찍어봐 잘 모를 경우에는 최대한 맨날 찍는 식으로 똑같이 하지 말고 이것도 중하위권은 오답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 느낌이 그냥 뭔가 좀 영어에 자신이 없거나 뭐 이런 학생들은 오답률이 좀 높을 거는 같아 이거 되게 극단적이야 뭔가 느낌이 오면은 엄청 쉽고 그 느낌이 안 오면은 그냥 또 찍게 되고 약간 요런 거야 이것도 내용이나 단어나 둘 다 대충 10초 좀 넘게 남긴 했어 얘들아 자 이제 정답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 얘들아 정답 한번 됐어 자 보기 먼저 볼게 얘들아 그러니까 1번 2번은 A번 빈칸 뒤에는 with랑 같이 comply with도 동요를 많이 했었지 comply 그냥 말로 이따가 동요는 가자 순응하다 따르다 뜻이지 그치 comply with 그래서 compliance 이런 명사가 나올 때도 바로 떠올릴 줄 알아야 된다 느낌상 자 그 다음에 3번, 4번은 그냥 begin with는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해석하면 돼. 그냥 몸으로 시작하다 이 정도고 5번은 come up with가 뭐지 얘들아? 이거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원래. 생각해내다라고 되게 많이 나오지. 생각해내다, 고안하다, come up with. 물론 5번은 정답에서 제끼지 못한 그치? come up with 하나니까. 근데 이제 B번에 outrageous도 뭐 난이도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공부하다 보면 무조건 외우는 단어. 터무니없는 단어 맞아 얘들아? outrageous 터무니없는 그 다음 단어는 난이도가 좀 내려가잖아 그치 ambiguous 애매한 모호한 negotiable은 negotiate는 아니까 협상할 수 있는 뭐 simple polite 당연히 알고 polite은 예의 발언이니까 자 보기 단어는 됐고 그러니까 outrageous가 제일 어려웠지 물론 comply with는 아마 외웠는데 까먹은 수거가 될 것 같고 outrageous는 처음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자 요약문 먼저 봐야 되는 거야 그치 얘들아 컴마까지는 의미가 없고 컴마 뒤에 way 뒤에 무조건 묶는 거 일단 묶자 to부터 첫 번째 줄 맨 끝에 for까지 묶어 놓자 그래서 앞에 good way가 주어고 괄호 뒤 is가 동사고 너무 당연한 구조고 A번 방금 괄호 봐봐 A번 왼쪽에 make는 자연스럽게 보기 A번을 보니까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이 되는 거겠네 그치 make 목적어 comply begin 이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은 별게 없는데 선생님이 문제 풀 때 뭐를 가장 그 어떤 포인트를 잡았냐면은 B번 오른쪽 demand first
먼저 어떤 요구를 하는지 이게 좀 명확하게 좀 그냥 들어온 것 뿐이야. 그러니까 A번은 뭔가 좀 애매해 그냥 그 자꾸 올라가기에. 근데 A번 오른쪽을 해석을 하면은 What you are asking for, 네가 요청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네가 요청하는 거를 순응하게 만드는 거랑 시작하게 만드는 게 거의 문맥이 똑같아 얘들아. 네가 요청한 걸로 시작을 해. 그럼 순응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번은 뭔가 애매하고 B번 먼저 어떤 요구를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요 정도 잡고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야 일단 얘들아. 자, 맨 위로 가자 이제. 가운데 컴마에서 끊자. 원투 뒤에. 자, 여기까지 이 구절 해석할게. 만약에 네가 누군가로 하여금 네가 원하는 거를 하게끔 하고 싶다면 get 목적어 to 부정사 맞지? 준사역 동사. 이것도 약간 사역의 개념이지. 그러면은 이제 좀 극단적일 수 있는데 여기가 요약문에 어디랑 좀 비슷한 거 나온 거 없어야 되나? 네가 원하는 걸 하고 싶게 한데 그게 A번 뒤에 네가 요청하는 거를 하게끔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뭔가 A번, 그러니까 1번, 2번 쪽으로 느낌이 올 수도 있다는 거라고 얘들아. 순응시키는 거니까. 되겠어? 어느 정도 우리가 기울기를 가져가면서 문제를 풀잖아 실제로. 딱딱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인 거고. 자, 그러고 싶다면은 컴마 뒤에 명령문이야. 야, 한번 시도해봐. 그리고 이것도 한백중 3에서 나왔던 내신 때 나왔던 거야. 에스크의 4형식 구조 맞아 얘들아. A에게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구조가 나왔잖아. Ask them if 블라블라. 물론 if 자리는 whether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되겠어.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썼냐면은 ask가 웬만하면 고등학교 때 요구하다 요청하다라고 나와야더라. 근데 이 구조에서는 물어보다 뜻이니까 일단은. 자, 해석해볼게. 그들에게 앞에 summon을 복수를 받고 있어. 원래는 받으면 안 되는 건데, 그치? 단순데. 그들한테 먼저 물어보래. 뭐를? 그들이 mind, 꺼리다뜻 맞지, 얘들아? 그리고 mind, ing도 많이 공부했었지? babysit은 그냥 돌보다라고 해서 하면 되겠지. 근데 이상한 게 두 번쯤에 앞이야. pet elephant. 애완용 코끼리를 돌봐주는 거를 꺼리는지 꺼리지 않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야. 단어 알면 정답 나온 거 아니야, 얘들아? 말도 안 되는 부탁하고 있잖아 얘들아 지금. 그러니까 정답이 이제 1번 쪽으로 나오는 거라고 실제로는. 되겠어? 근데 이건 내용 때문에 조금 더 읽어볼게 얘들아. 이제 1번 쪽으로 간 건 맞지만 두 번 줄 간다. This sneaky technique. Sneaky가 은밀한이란 뜻이 있어 얘들아. 은밀한. 되겠어? 이러한 은밀한 수법, 기법은. 그럼 이러한 은밀한 기법이 뭐야? 말도 안 되는 질문 한번 던져보는 거. 앞문장이니까. 이거는 더 효과적인 버전인데 5부 뒤에는 중요하지 않은 게 이거의 효과적인 버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효과가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5부 뒤에도 되게 좋은 뭔가 접근법인가 보지. 뭐 food in the door approach가 나오잖아. 이거를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food in the door이 발 들여놓겠는데 이게 작은 부탁을 먼저 하고 나중에 큰 부탁하는 거 이런 느낌. 이제 처음부터 집 사줘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나 공책 사줘, 나 그 다음에 뭐 사줘, 이렇게 작은 부탁부터 하면은 나중에 큰 부탁이 그렇게 크게 큰 부탁을 안 느껴지는 거, 그런 수법이래. 근데 이거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건 뭐야?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야 이걸 말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5부 뒤에는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강조의 표현인 것 뿐이야. 비교대상 끌고 와가지고. 되겠어 얘들아. 자, 세 번째 줄도 왜 날려야 돼? 연구에 따르면 그거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자, 세 번째 줄 맨 끝에 갈 건데 컴마에서 한번 그냥 끊자. 컨텍스트 뒤에. 우리가 컨텍스트를 외울 때 보통 문맥, 맥락이라고 외우지, 그치? 근데 이게 상황이란 뜻도 있단 말이야. 그럼 컴마까지 해석하면은 사무실의 상황에서야. 그럼 여기에서 뭐가 시작되고 있는 거지? 예시가 시작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끝났다는 거야 원래는. 근데 확연하게 정답이 안 보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예시를 통해서 정답을 잡아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자, 읽어볼게. 세 번째 줄 맨 끝에 보스, 상사가. 네 번째 줄 ask 목적어 to 부정사. 체크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 요청하다잖아. 한 직원한테 work weekends.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weekend 뒤에 s가 붙으면은 주말마다가 되는 거야 얘들아. 주말마다 s가 붙으면은. 자, 한 명의 직원한테 주말마다 일을 하라고 요청을 한 건데 for a whole year, 1년 동안. 그리고 end 뒤에 take a pay cut.
월급은 줄인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줄에 누구랑 똑같은 거야? 야, 애완용 코끼리 한번 길러볼래? 이거랑 똑같은 느낌인 거지. 1년 동안 주말까지 일해가지고 돈은 줄인데 말도 안 되는 부탁이라는 거야 지금 얘들아. 그게 또 B번의 아웃레이저스가 나오고 있다는 거라고 지금. 정답의 힌트가 많이 나온 거지, 그치? 자, 계속 가볼게. 내용 때문에 네 번째 줄 맨 끝에 간다. That request, 그 요청. 야, 1년 동안 주말마다 일해. 근데 돈은 줄일게. 그 요청이 get turned down. turn down이 뭐지 얘들아? 거절하다. 근데 get 플러스 pp는 수동이지, 그치 얘들아? 거절될 때 당연히 거절되지, 그치 얘들아? 자, 컴마 뒤에 한번 읽어봐. Friday까지 해석할 수 있는 만큼 해봐. 아, follow up이라고 하는 거는 후속 조치라고 해석하면 돼. 뒤따르는 어떤 후속 조치, 명사로. 그것 때문에 시킨 게 아니니까. should는 추측이다. 의무가 아니야. should가 뭐뭐 할 것이다라는 뜻이 원래 있어. 그러니까 10번 중에 한 번, 두 번은 그 뜻으로 나와. 8번, 9번은 의무로 나오고 해야만 한다. 후속주가 follow up 뒤에는 묶는 게 좋아. 문맥상 asking부터 friday 묶어서 follow up을 꾸며주는 거야. 그리고 지금 방금 괄호 묶은 거에도 쉽지만 중요한 어떤 구문이 있는데 내가 맨날 뭐라고 쓰는 거가 되는 거지 얘들아? for a to v, to v 정사 앞에 for a가 나면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면 떠올려보라니까. 지금 for a report가 의미상의 주어야. 그러니까 report는 turn in 당하는 거잖아. turn in이 뭔데? 제출하다. 이해됐어? 다시 한번 해석해봐. 그러면은 왼절부터 쭉 가지나가도 괜찮아. 네 번째 줄 맨 끝에. 8시 전에 무조건 끝내줄게. 자, 해석해볼게. 그 요청이 거절됐을 때, 자, 컴마 뒤에, 얘들아, 매니저 앞에 왜 더가 붙었어? 보스를 더 매니저로 말바꿔치기 한 거야, 지금 얘들아. 그냥 관사는 더가 돼야 되는 거라고. 매니저가 보스랑 다른 사람이면 매니저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이런 것도 문맥을 끌고 오는 거야. 똑같이 상사는 이래야지. 상사는 get better results,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래. 뭐와 함께? 후속 조치와 함께. 어떤 조치야? for a report부터 보고서가 금요일까지 제출되도록 요청하는 후속 조치라는 어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라는 거야. 문맥 파악 됐어 얘들아? 자, 질문해볼게. 상사가 왜 터무니없는 부탁을 했어? 이 부탁을 한 다음에 야, 그러면은 금요일까지 보고서 제출해 하면은 충분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까? 일꾼이 아니고 뭐야? 직원은? 왜? 나 주말에 일하기 싫은데 그래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거야. 그러니까 느낌적으로는 엄마 나 10만 원만 이러는 거야. 그럼 엄마가 뭔 개소리야 이럴 거 아니야. 그 다음 뭐라 그래? 그럼 엄마 나 2만 원만. 원래 난 2만 원 받고 싶었던 거야. 근데 2만 원 받기가 힘든 거지. 원래 평소에 만 원 받으니까. 그때 그냥 던지는 거라고 얘들아. 근데 그 던지는 게 약간 강심장이어야 돼. 실제로 내가 잘 못해. 그건 던지면 되는 거야 얘들아. 실제로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야. 그냥 직장 상사도 주말 내내 일한 다음에 돈은 안 준대 더. 그런 부탁을 하기가 쉽니? 어렵지. 미친 새끼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실제 내가 원하는 부탁이 뭐야? 금요일날까지 보고서 제출시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먼저 던져놓는 거. 뭔 말 하는지 알겠지? 되겠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여기는 한번 해석시켜본 거야.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게 뭔 말 하는지 알겠지? 주말 내내 일을 안 하고 금요일까지 빨리 보고서 제출하는 거. 이건 껌이지, 쉽게 말하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읽으면은 정답이 이제 1번이 100%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 1번 넣고 해석을 한번 해볼게, 얘들아. A번 간다. What you are asking for. 네가 요청하는 것을 사람들이 순응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은 두 번째 맨 끝에 말도 안 되는 요청을 first 먼저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요청을 한 다음에 일반적인 요청을 하면은 상대방 받아들일걸? 이런 느낌. 왜 상대방이 두 번 다 거절하기 힘들잖아. 그리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 10만원, 그래 엄마 10만원 안 줘도 돼. 근데 2만원도 나한테 안 준다고?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이제 협상할 때 어떤 심리적인 거를 가지고 이제 써먹는 방법이지 실제로. 되겠니? 정답은 1번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찍는 사람이
outrageous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단어는 제끼고 다른 걸로 정답을 많이 찍어 실제로. 근데 해석이 됐다고 하면은 2번부터 5번까지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거든. 그럼 내가 맨날 뭐라고 말을 해드려? 내가 몰랐던 단어가 있는 보기를 정답으로 찍어보라고 말하잖아 항상. 근데 시험 볼 때 바로 못해 당연히. 그치? 평소에 이런 연습을 했을 때 내가 몰랐던 단어를 가지고 찍어보니까 이게 정답인 경우가 종종 있네. 그럼 시험장에서 찍을 수가 있다니까 얘들아. 근데 인간의 심리라는 게 되게 힘들어 솔직히. 이 성향이 안 바뀌지. 그러니까 근데 계속 나는 말하는 거야. 왜냐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바뀔 때가 한 사람만 바뀌면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성공한 거야 얘들아. 한 사람이라도 바뀐다고 하면은. 자, 내용은 됐고 단어 몇 개 보고 넘길 건데 두 번째 좀 맨 앞에 sneaky란 단어 있지 얘들아. 아까 말했듯이 은밀한이란 뜻이고 confident, 우리 confident 알지? 철자할 때 confident. 철자는 그렇게 나가는 거야. confidential이 이제 은밀한. 이 뜻이 있어 실제로. 완전 필수 단어야 이것도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건 V다. 이건 R이고 covert란 단어가 있는데 이거에 이제 반대말이 조금 가시적으로는 쉬워. overt. 이제 얘는 똑같아. 얘는 이제 은밀한이라고 외우면 되는 거고 얘는 사전 찾으면은 명시적인 이렇게 나와. 그럼 명시적이라고 하는 건 분명한 시리즈 맞지 얘들아? apparent, obvious 그런 식으로 이제 covert랑 overt 반대말 느낌은 좀 뭔가 들지? covert 뭔가 커버하는 거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거 하나 동반여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아까 둘, 넷, 여섯 번째 줄 맨 앞에 보자 얘들아. 둘, 넷, 여섯 번째 줄 맨 앞에 turn in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출하다 뜻이지만 수거도 비슷한 게 hand in이지 얘들아. 제출하다. 그리고 그냥 단어로 가져가면은 submit이라는 단어도 제출하다 있지 얘들아. submit. submit을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혹시 얘들아? 수거 submit to 같은 거 공부한 적 있어? 어디 어디 복종하다 할 때? 그거 잠깐 떠올리면 좋을 것 같고 모르면 그냥 신경 쓰지 마. 모르면 나중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turn in 오른쪽 거 할게 얘들아. 그 bizarre라는 단어 있지? b-i-g-a-r-r-e 나오는 거 얘 뜻은 좀 알지 않아 얘들아 나온 적 있어서. 애매한이 아니지? 그러니까 가장 쉬운 동의어가 is 얘들아. odd지. 이상한 기이한 시리즈 일단 되겠어. 그래서 이거에서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나중에 나오는 게 outlandish라는 단어도 기이한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outlandish도 있고 그 다음에는 철자가 on 이거였던 것 같은데 잠깐만 철자가 정확하게 on t-h-o-d-o-x 맞다. 이것도 이제 기이한 이상한 뜻. 됐어. 그 다음에는 공부할 만한 게 eccentric도 가져가면 되겠다. 얘도 기이한이고 마지막 거는 안 써도 괜찮아. 근데 나왔을 때 해석을 좀 못할까봐 얘라 conventional 앞에 on이 붙으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게 아닌 거니까 뭔가 좀 새롭고 기이한 게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동의어 시리즈에 원래 unconventional도 있어야 되나. 기이한 특이한의 뜻으로. 쉬운 단어는 뭐 strange, peculiar 막 이런 것도 있지. weird 막 이런 거. 암튼가 조금 어려운 단어 같은 거 몰랐던 건 좀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그 다음에는 거의 됐어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B번 제일 포인트 단어를 아니 이거 지워도 되지? outrageous. 내 기준으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ridiculous가 아마 제일 먼저 나올 거 공부할 때. 뭐 어렸을 때 나올 때는 사전에 아까 그 단어장이 우스꽝스러워 막 이렇게 외울 수도 있어. 그냥 터무니없는으로 외우면 되는 거고 얘랑 이제 좀 철자도 비슷한 게 DI 루디크로스지. DICOR 이렇게 나가는 거. 그 다음에 프리포스터러스 다 터무니없는. 그리고 아마 외웠을 수도 있는 단어가 absurd란 단어도 엄청 많이 나와 단어장에. 그리고 또 기이한 시리즈에서 가져가 일단은 여기까지가 다고 기이한은 그 얘가 이제 누구랑 연결되는 거냐면은
그 비합리적인 있지들아. 누구 시리즈야? 뭐 unreasonable, irrational 이런 단어 있지. 어 그거랑 이제 연결되는 거지. 이게 너무도 터무니 없는 거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거. 어 그렇게 또 이제 동의어씨가 아마 연결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아 A 1번 미안 comply with 누구 있지 수고 얘들아. conform to 있고 A로 시작하는 건 누구 있어 얘들아. 기억나는 거 없어? abide by 있지. 어 그 얘도 전치사 to 이라 포켓 단어장에 적을 때 전치사 to는 뭐 밑줄이라도 그어놓으면서 좀 구분 좀 시켜놔. 어 그게 제일 좋아. 전치사 to 구분하는 방법은 실제로 됐어. 어 우리말로는 순응하다라고 외우면 제일 무난해. 어 순응하다 따르다. 그래서 conform to, abide by 이래는 뭐 규칙 이런 단어 많이 나오지. 법 같은 거 그치? 됐어 얘들아. 자 이제 넘겨야 돼. 마지막 이제 여기는 좀 많이 쉽기 때문에 어 한번 좀 무리하게 한번 1분만 줘볼게 얘들아. 단서가 좀 많이 쉬워. 한 1분만 줘볼게. 1분만 한번 풀어봐. 8시 좀 전에 끝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단어도 설명할 게 거의 없다. 대충 10초 정도 남긴 했어. 자, 정답 한번 내보자 얘들아. 틀리더라도. 자, 네모박스 먼저 볼게 얘들아. 자, 네모박스에 세 단어만 읽어볼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가 떠올라? 통념. 그치 얘들아. 어, assume은 think로 그냥 가져가는 거잖아 보통. 뭐 가정하다 막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자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대절 갈게. inner bottle 묶어도 되지. 병 안에 있는 물이 and 세모 치면은 barrel과 cleaner가 동그라미면서 clean이 형용사로 쓰인 거네 그치. 자 병 안에 있는 물이 더 깨끗하고 어, better for 너한테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맨 끝에 from부터 끝까지 묶어서 월을 꾸며주면 되겠지. 자 어떤 물보다 수도꼭지 맞지 탭이 얘들아. 그러니까 이제 부엌에서 이제 수돗물로 말하는 거야 그치 얘들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맞지 얘들아. 어, 수돗물 마시는 거보다는 플라스틱 병 안에 들어있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읽는 순간 배경 지식이 있는 애들도 있지. 플라스틱 병 안에 물이 계속 차 있으면 안 좋아 얘들아. 그러니까 플라스틱 병 이제 한번 사서 마시면 그거 버려야 돼. 거기다 다시 담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치? 어, 그 내용을 말하는 거야 지금. 자 내가 1분 안에 풀라고 한 첫 번째 이유가 B번 누구야? These chemicals 네모박스에 화학물질이 없잖아. 그럼 벌써 정답은 4번 아니면 5번인데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이제 붙는 거지 갑자기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이제 C로 내려갈 건데 자 봐봐라. 여기서 보면은 A번 먼저 볼게 잠깐만 얘들아. 어, A번 A번도 these containers가 있어. 근데 봐봐 B번 첫 번째 줄 맨 끝에도 아니다 B번 맨 마지막이구나 미안 B번 맨 마지막에도 containers가 나오고 C번 두 번째 줄 가운데도 containers가 나와. 그럼 A번에 these containers를 다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왜 어떤 컨테이너를 받는지 논리를 다시 한 번만 봐봐. 한 1-20초 줄 테니까 여기서 그냥 너무 쉽게 끝나 아니라 실제로 자 보자. 일단 C번 먼저 갈게. 어 이제 하지만 what부터 realize가 또 주어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디아입니다. 플라스틱 물병 그 댐스 그 자체로 harmful to people 사람들한테 해롭다는 거. 그러니까 네모박스랑 반대되는 흐름 맞지 일단 C번 그치 얘들아. 자 두 번 줄 간다 C번에 물이
플라스틱 컨테이너 용기 안에 store 저장되는 거 맞지 얘들아? 저장될 때 콤마 뒤에 from the plastic은 묶어도 되지? 플라스틱에서부터 나오는 화학물질이 마지막 줄 물 안에 dissolve 나왔다. 용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질문. 여기 컨테이너는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란 말이야. 근데 B번 두 번째 줄만 읽을게. B번 왜 두 번째 줄만 읽었어? 과학자랑 의사들이 충고하는 거면은 긍정적인 얘기를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읽어봐. 문법 구조 누구 나왔어? 일단 어드바이즈 목적어 투부 정사. 이 5형식 구조는 너무 많아. 동사가 너무 많아 진짜. 자, 사람들한테 물을 마시라고 충고했는데 어디 물을 마시래? 그치, 뭐,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컨테이너. 그럼 이 컨테이너는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야. 그러니까 B번 마지막에 있는 컨테이너는 좋은 컨테이너고 C번 두 번째 줄에 있는 컨테이너는 나쁜 컨테이너라고 얘들아. 그리고 A번 가운데 워럴까지만 읽어봐. 이러한 컨테이너가 안전하게 물을 지니고 있을 수 있대. 그럼 A번의 컨테이너는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컨테이너네. 그럼 무조건 B에서 A로 가야 되는 거지.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해석하면서 이런 논리로 풀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뿐이야 그냥. 근데 뭐 하나하나 지금 해석을 다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단서만 가져간 거고 결국 지시어 가지고 문제 푼 건 맞지? D's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5번이지 일단 그치 얘들아? 정답은 그렇게 낼 수 있고 충분히 1분 안쪽으로는 풀 수 있었던 문제는 맞지 얘들아? 그래서 몇 개만 보고 이제 수업은 이제 끝낼 건데 A번 맨 앞에 보자 얘들아. 어렵진 않지만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거 누구 나왔지? Because의 반대말 누구? 맨날 말해 why. 그러니까 this is why가 더 많이 나온단 말이야 실제로 얘들아. This is 그러니까 why 두 개가 반대말이라는 걸 공부하는 것보다 because 뒤에는 원인, why 뒤에는 결과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거 한번 가져가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줄은 A번 두 번째 줄 콤마에서 끊은 다음에 콤마 뒤에 봐봐 얘들아. 콤마까지는 next time이라는 단어가 원래 접속사는 아니지만 접속사 취급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time 뒤에 관계부사 왠이 생략돼 있는 거야 원래 얘들아. 근데 그냥 every time, next time 접속사 취급을 하는 거야. 콤마까지가 접속사가 되고 콤마 뒤에 명령문이 나온 거지. 그래가지고 이해 되겠어? 그럼 make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 잠깐만. 네 병, 그러니까 어떤 플라스틱 병, 어떤 병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실하게 하래. 왜 굳이 해석을 시켰냐면은 명령문이란 것 같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what 뒤에 지금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불완전이야. 그러니까 이제 수동태로 끝났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of라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what의 자리도 맞다는 거지 일단은. 왜? make sure 뒤에 원래 10번 중에 8~9번 대시 나와. 생략이 되지만 보통. 근데 지금 what이 나왔잖아. 그럼 봐야지 당연히. 어렵건 안 어렵건 평소에 나오는 그 낮은 빈도수가 나왔으면은 충분히 함정으로 걸릴 수가 있는 거지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이제 what을 한번 살펴본 거고 자 B번도 동사자리 잠깐 봐봐. B번 동사자리 has been linked. been 빠지면 안 되는 거 수동 맨날 강조하지. 근데 눈에 잘 안 들어와 은근히 이것도. 그거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C번에서는 첫 번째 줄 맨 끝에 가면은 함프레 동의어가 이제 쉬운 걸 뭐 detrimental 이런 거 있잖아. 해로운이잖아. 조금 어려운 단어 그냥 가져가면은 그냥 여기다 쓸게더라. 이건 A다. malign이라는 단어가 해로운이라는 뜻이 있어더라. 나중엔 나와. M-A-L-I-G-M malign이 해로운이라고 외우면 되고 이로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advantageous 있고 favorable 있고 뭐 beneficial 있고 막 이런 단어 있잖아. 그건 좀 쉬운 거니까 어려운 거 하나만 그냥 챙기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볼 거는 없는 것 같아 일단은. 됐지 얘들아?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고 다음 주 목요일날 올 때는 그냥 선생님이 숙제는 안 내줄 거거든. 왜냐면은 그냥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또 포켓 단어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날 올 때는 단어만 그냥 완벽하게만 외워도 될 것 같고 다음 주 화요일날 올 때는 원래 숙제를 해와야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니까 모의고사 숙제는 없다고 치고 이제 문법이랑 문법 숙제를 해면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문법 숙제는 그 온라인 듣는 거 알지 얘들아. 그래서 문법 숙제랑 단어 두 개 외우는 거 80개짜리 그 단어랑 그 다음에 포켓 단어장 단어 그렇게만 화요일날까지 해오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포켓 단어장 끝낸 다음에 오늘 단어 정리하는 거 좀 하자 얘들아. 잠깐만 10분 남았으니까 그것까지 하고 그냥 끝내도 될 것 같고 한백권은 그냥 들어야 얘들아. 내가 이제 그 학교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이번 중간고사 객관식 기준으로 1등급 컷이 한 두 개 정도 틀리는 거래. 객관식만 가지고 그럼 두 개 틀리면 90점대 초반이지 그치 얘들아. 그럼 서술형까지 들어가면은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영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그러니까 80점대 중후반 받은 애들도 기말고사랑 합쳐지면 1등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 1학기 때 얘들아. 작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1학년은 정확히 모르겠어 아직. 2학년은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해줬대. 일단 그렇게 참고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단어 정리 일단 하면 되고 단어장 안 가져온 건 내가 다시 한번 말할게.